없이 또 떠납니다. 아우, 계단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그 멘트를 하고 갔다. 왜냐면은 여기 딱 넘어가면 파도 소리가 너무 세요. 옛날에는 이거 올라가는 가마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 지금은 그 가마꾼 아저씨도 일자리를 다 잃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생겼거든요, 올라가는 게. 이따가 올라갈 때 한번 볼게요. 너무 일찍 와서 에스컬레이터 탈 수는 없지만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비용은 70원? 80원? 만 2-3천원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요 바위에 가려서 소리가 좀 들리는데, 나가면 이제 소리가 틀려집니다. 왕복 요금도 있고. 100원이네요. 아, 힘들어. 아, 계단이 많긴 하네요. 아, 뭐 이거 뭐 상술이다 뭐다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무릎이 좀 안 좋으신데, 저희 어머니는 이거로 내려갔다 내려오시게 하고 싶네요. 저야 뭐 돈이 아까우니까, 아껴야 되니까 안 하겠지만, 어머니나 좀 몸에 안 좋으신 분들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앞에 선두 치고 가면은 어제 양치기 봤죠? 소리에 따라 잘 오더라고. 말 타고 이렇게 가고, 이 말에 차를 싣고. 도착했는데 고지식하고 아늑하고 좋네요. 사진 찍으실 분들은 참 좋아하겠습니다. 시원합니다. 깨끗하고. 조금 더 미끌미끌하네. 아, 우리 도시. 그냥 이렇게 도시들을, 마을을 다 물을 해. 물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도시 다 이렇게 마을에서. 자, 여기서 저희 얼스 국수 먹을 거고요. 저희가 간 무말랭이도 있습니다. 무말랭이. 아, 좋아. 저는 다 넣고. 아, 오늘은 고춧가루 안 넣고 간장으로 가면겠어. 무말랭이 좀 넣고. 무말랭이 진짜 한국에서 원래 고추장이 근데 고춧가루가 틀려서. 인삼이 원래 유명하잖아. 조금만 넣는다. 이거 또 뭐가 있냐? 그냥 참기름 조금 넣고, 땅콩 조금 넣고, 마늘. 아, 여기 많다. 양배추 조금 넣어서 상큼하게. 이게 미생면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이거는 얼스라고, 한국으로 치면 떡입니다. 떡. 떡처럼 만든 건데 딸로. 진짜 많이 나오네요. 우리 사진 찍으러 많이 출사하고 오셨네. 출사. 이거 보면은 며칠 전에 와이프랑 얘기도 했는데, 여자들 이거 좋아해. 아니 그러니까 되게 이쁘고 좋은데 얘네 돈 많이 못 벌어요.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건 예술가 감각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라이브 뮤직도 안 해. 8시. 그래. 저 다리 넘어서 이 길로 들어온 거야, 마방들이. 아, 여기 아직까지 이게 잘 간직돼 있네요. 그래도 이 앞으로 쭉 가면 옛날 다리로 갔던 길이 나올 거고, 이 마을로 들어가서 히벳으로 가려면 리장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오래된 다리인데 600년이면 그때도 다니지 않았을까. 아, 오늘 쉴 수 있겠네.
편안하게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사 먹을 수 있겠네요. 캠핑 안 하고.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 무사히 잘 왔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감사의 향수를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까 보였던 이제 마을로 가겠죠. 뭐 과일주스는 있었을 것 같아요. 밀크티도 뭐 우유 넣어서 먹는 거니까 차에다가 있었을 것 같고, 피자 스테이크는 없었을 것 같고, 파스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파스타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생면이라고 맛이 있는데 색깔도 그렇게 나오고. 비어는 없었겠죠. 빠이도 먹었겠죠. 메뉴가. 아, 이런 식으로 참하고도. 여기 지금 쿤밍이고 여기 딸입니다. 딸이. 근데 저희가 지금 딸이까지 못 들어갔고, 이쪽은 뭐 이거 아는 한자 이방이랑 그리고 이쪽 맹해, 이렇게 차들을 다 모아서 푸얼로 와서 저희가 있는 남쪽이죠. 멍라 멍하이 남쪽 푸얼에 옵니다. 푸얼. 여기가 푸얼. 푸얼에서 뭐 쿤밍으로 가서 딴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쿤밍보다는 이제 바로 따리로 오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링창을 지나서 이렇게 따리로 바로 와서, 따리 국이었죠 옛날에서. 따리에서 리장. 여기가 지금 리장 있죠. 근데 저 요 중간에 있는 게 지금 사시마을. 리장 가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어디가 지난 뭐 호두엽 근처를 다 지나고 하겠죠. 우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티베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을 들어가니 꿉니다. 그럼 마을 세워놓고 마을로 와서 밥 먹고, 밥을 사 먹겠죠. 저희 캠핑을 했지만 캠핑 안 하고 사 먹으면 좋죠. 편하고 금방 움직일 수 있고. 들어가기 싫은데 입장료도 없는 것 같으니까. 아, 10원이네. 통지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 나무. 아, 이렇게 아직까지 보존된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안 커 보이고 아기자기해 보이지만 옛날에 치면은 이거 다 이렇게 보존된 데가 많이 없어요. 중국도 진짜 옛날 거네. 고지식하고 우리 삼장복사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 옛날 거고. 그러니까 뭐 역사를 알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은 이리저리 구경 다니면 좋겠네요. 불쌍히 잘 모르지만 다섯 개 있네요. 아, 근데 가운데 불쌍히 제일 인기가 많네. 돈이 많이 쌓여져 있네요. 바깥에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공연이 있는지 음악 틀었는지 한번 가볼게요. 아. 저 음악이 뭔가 했더니 쓰레기차였네. 쓰레기차. 아, 몰랐네. 공연을 한 줄 알고 알았는데 낚였어. 찍으면서 작품이네, 사진을. 우와, 여기 아직 토담도 있네. 흙담도 있습니다, 흙담. 객잔. 2층 올라갈 수 있나? 이게 주방이었나 보네. 여기 물 나오는 데였고, 저 화로가 있고, 주방. 2층 문이 열렸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2층은 뭐가 되나? 아, 진짜 옛날 거야. 진짜 잘 보관됐네. 옛날 항아리. 아, 이거 한국에서 골동품인데. 여기 이런 식으로, 오. 뷰즈. 아. 창문 영화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여는 거? 아. 형님! 레드불 하나 드세요! 우리의 피곤함을 풀어줄 레드불.
앞 광고 절대 아닌데 많이 나오네요. 레드불 안 먹으니까 지금 힘이 없어지니 힘이 없죠. 레드불 안 먹어서 뭐가 허하더라고요. 아.